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세계 선교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선 말씀과 중보기도, 100만 자비량 선교사 등이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제시됐습니다.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 상황에 대응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평창포럼 2020을 개최했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세계선교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진행해왔던 타겟 2030 운동 전략회의를 개편한 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100만 자비량 선교사 운동, 디지털 선교 플랫폼, 차세대 및 3040 세대 동원, 말씀과 중보기도 운동, 글로벌 미션 네트워크, 선교의 총체적 혁신 등 6가지 주제가 논의됐습니다. 이를 위해 선교 전문가 50명이 전원 발제자로 참여해 각각의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의제에선 100만 자비량 선교사 운동이 공통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타겟 2030 운동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100만 명의 자비량 선교사를 세우자는 겁니다. 제도적으로는 융합, 협력,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한 단계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영적인 웨이크업 콜인 것이죠. 회개하며 거룩을 찾으며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의 열정, 패션을 가지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그것이 회복될 때 100만 자비량 선교사가 나올 수 있지 않냐는 생각했습니다. 말씀과 중보기도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을 활용한 성경 암송을 통해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사역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발제자들은 성경 암송이 세계적인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움츠려 있던 성도들에게 영적인 공급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선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접촉할 수 없는 비대면 시대이지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KWMA 측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자료집이나 영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천보랍니다.